손님 입시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뭐 실용음악과 노래를 해야 돼. 노래를 잘해야 돼. 노래의 기본이 뭐야? 자세가 좋아야 돼요. 턱을 집어넣어요. 뒤통수를 앞으로 밀어요. 부부여! 실기시험 만점 받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였나? 장학생.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정도 여기를 봐요. 두성을 써야 되거든요. 나였나? 실기시험 만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 돼. 실용음악과 성악, 뮤지컬 다 돼. 지금 이 순간 음악을 전공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수가 될 때는 필요가 없을 수 있어. 근데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가수가 되고 음악으로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결국 티칭을 하던가. 그러려면은 요즘은 실력도 좋은데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도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걸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솔직히 잘하는 사람은 이미 성공해 있어. 학교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미 잘하는 사람들은 필드에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획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간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내가 그렇게 느꼈어. 잘된 애들은 다 학교 안 나와. 근데 학교에 남아있는 나? 굉장히 초라해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냉혹함 속에서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 버텨내고 계속 돌파구를 찾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가수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 자퇴해도 되겠다. 아니 자퇴를, 아니 왜 그래? 학교를 왜 자퇴해? 자퇴는 아니지. 아니 내가 자퇴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된 사람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잘된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만 이미 다른 쪽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잘 안 나온다는 거지. 학교를 자퇴해서 잘 됐다고 한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나는 진짜 많이 배웠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잖아?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학교 안에서 수업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교수님,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경쟁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만 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만나는 것, 사람과 관계하는 것, 그 대화하고 그 사람 대해서 알아보는 것까지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음악만 배운 게 아니라 도전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게 도전 정신을 배웠어요. 뭐 작곡 프로그램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내가 처음부터 다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스스로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시작했을 때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도전 정신, 용기가 배워졌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뭐 연예인 되고 싶어하고, 가수 되고 싶어하고, 탤런트 되고 싶어하고, 영화배우 되고 싶어하고, 아나운서 되고 싶어하고, 개그맨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진짜 관종들과 경쟁을 했거든요. 해탈을 했어.